미국 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의 홈페이지 메인 사진을 보면 97W 열대요란이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노란색 원으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낮은 단계였으나 하루가 지난 오늘 9월 27일에는 다음 단계인 주황색 서클로 24시간 이내에 열대저압부가 될 확률이 중간 수준으로 이제 태풍의 발생이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9월 27일 화요일 현재 주황색 마커로 수정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18호 태풍 로키로 발달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트로피칼 예상진 로도를 살펴보면 18호 태풍 로키의 경로는 대한해협이나 일본 규슈를 향하고 있기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9월 27일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97호 열대요란이 보이지만 현재 곧 10월달이고 날이 추워져서 한반도에는 찬 고기압이 머물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제 10월달에도 한반도에 강력한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는 환경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